하나님 말씀 빌립보서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인생관, 오늘 첫 시간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빌립보서를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게 될 때 이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현재 이 빌립보 서신을 쓰고 있는 그 장소는 다름 아닌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는 자유가 없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거나 입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입을 수 있는, 어쨌든 모든 대화와 행동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감옥입니다. 그것은 외로운 곳이고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나 손자나 성도나 친구들도 없습니다. 그 감옥 안에는 범죄자들 뿐입니다. 또 그것은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습기나 벌레나 어떤 인격적인 모독이 있는, 우울해지고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이런 석방되고 싶은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곳에서 우울해하지 않고 기뻐하고 있다고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 행복해 하는 일은 바울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좋은 환경이나 자유로운 이런 가운데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과 우리들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빌립보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 열악한 이런 환경 또 비참한 처지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있고 또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 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리처드 범블라드라고 하는 이 전도자는 밖에서 전도를 한다고 해서 감옥에 이제 가두게 되는 이런, 갇히게 되는, 그래서 전도한다고 하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또 감옥 안에 갇히게 되면 감옥 안에서 전도하고 또 전도하니까 또 캄캄한 독방에다가 집어 넣어버리면은 그 독방 안에서 찬송하고 또 한 번은 이 노래 소리가 들지 않아서 간수가 그 방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서 춤을 덩실덩실 추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노래도 감당이 안 돼서 그 캄캄한 독방 안에서 그 전도자 리처드 범블란드가 그 기쁨이 넘쳐서 감당치 못해서 혼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감옥 안에서 독방에서 춤을 추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이 사람이 이제 미쳐버렸나 보다 하고 이 사람을 풀어 놓았는데 그는 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하는 일이 잘 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적이 날로 좋아지니까 그럴 수도 있고, 어느 누가 여러분들에게 잘해주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그 반대가 되겠지요. 이 땅에서 우리의 나그네 삶은 희비가 엇갈리는 삶의 연속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부터 21절에 읽어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에게 젖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처지나 또 자기를 어렵게 하는 이런 사람이나 불투명한 장래의 어떤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길지 않은 그 빌립보서 안에 그리스도, 주, 예수라는 이런 단어가 무려 40여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심장, 그리스도 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그 부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생각하는 것이 그 마음에 쌓이게 되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는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짧은 빌립보서 안에서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40여 번이나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고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게 흠뻑 젖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었을지라도, 그가 비참한 이런 환경과 처지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리고 그가 범죄에서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직분을, 하나님의 직분을 행하는 일 가운데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되는데, 어떻게 바울은 그 안에서도 그렇게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그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어떤 처지라든가 어렵게 하는 주위의 어떤 사람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또 불투명한 그런 장래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 답답한 이런 마음뿐이었을 것인데,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유명한 뉴턴이 저녁 식사에 친구를 초대했는데 그 친구가 뉴턴의 집에 와보니 뉴턴이 없는 것이었어요. 기다리다 못해서 먼저 그냥 식사를 하고 돌아가 버렸는데, 연구에 열중하느라고 친구를 초대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늦은밤에 집에 돌아와서 식탁에 빈 그릇이 놓여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중얼거리는 혼자 말이, 배가 고픈 것으로는 보아서 내가 식사를 안 한 것 같은데 빈 그릇을 보니 밥을 먹어놓은 모양이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이런 천재도 자기 집 주소를 잃어버리고 집에다가 자기 주소를 물어보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는 그런 우스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재 자신의 어떤 입장이나 처지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어떤 이런 환경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투명한 어떤 장래를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결코 기쁨 가운데 행복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아마도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더 바랄 것이 없는, 만족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비롯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솥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각박한 세대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리스도인들보다도 훨씬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 얼굴빛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 얼굴에 행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행복인데 그 마음의 행복이 바로 얼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죠. 결코 자기에게 잡혀 있으면은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잡혀 있어도 환경에 의해서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를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지 않고 자기 어떤 연약이나 자기 도취에 잡혀서 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셔서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부요케 하려 하신 그리스도, 죄가 없으시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그리스도, 부활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공급자요 나의 인도자요 나의 희망이요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만족해야 할 수밖에 없고,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박국이 고백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묵상합니다. 또 매일같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참 만족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넓고 큰 창고가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의 그 넓고 큰 그 마음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넓은 창고에 창고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어떤 자신의 어떤 행복을 찾아서, 만족을 찾아서 방황하고 유리합니다. 그러나 참 만족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큰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도 뭔가 곤고한 상태에 있게 되면은 그 곤고한 마음을 채우려고 세속적인 것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찾으려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없는 것이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으로 채우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한 이런 마음을 갖게 해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참 만족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일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우게 될 때,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있을 때, 거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이제 시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찬미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행복해 할 수 있었던 것, 전도자 리처드 범블란드가 그 감옥 속에 독방 안에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춤을 출 수밖에 없었던 그 기쁨은, 그 행복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누구로 말미암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충분하게 채워줄 수 있었던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바울의 심령을 충분하게 채울 수 있었던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해 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자기나 다른 사람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시선은 뒤가 아닌 앞이었습니다. 땅이 아닌 하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리고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고 그랬습니다. 과거의 어떤 실패에 집착해서 낙심하고 성공한 것으로 자만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에 목표를 향해서 단지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쳐다본다 할지 모방하려고 한다 할지 하지 아니하고 각각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자요, 약탈하는 자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발생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해지게 하는 우울해지게 하면서 넘어뜨리는 이런 역사를 악한 영이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면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변할 수 있는, 늘 요동치는 이런 변할 수밖에 없는 것에 그것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우리 마음이 치심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환경, 처지, 그리고 늘 일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하지 않는 사실,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변하지 않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때 항구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데 삶 속에서 얼마나 이 삶이 삶의 그 변수가 생깁니까? 아침에 좋은 일이 있었다가 또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어떤 또 특별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도 변하는 것이고 환경도 변하는 것이고 나의 기분과 감정도 늘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정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 영원한 것, 신령한 것, 그리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속에 채우게 될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은 뒤에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을 보고 사는 것이고 현재 일에 나름대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힘 다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다름 아닌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죠. 왜요?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은 그냥 만들어진 소망이 아니고 망상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분명히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소망은 무엇입니까? 죽어서 천당 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살아서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오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서 만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20살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70을 산다고 할 때 50년 후에 천당 가는 것입니다. 30살이라고 한다면 80에 뭐 죽음을 만난다고 할 때 그는 50년 후에 그의 소망은 50년 후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늘 현실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물론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 약속하신 속히 오실 그 주님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고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전도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김없이 기도를 올린다는 간증문을 읽으십니다.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기를 학수 고대하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 올리는 하루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 마음에 무슨 염려가 있었을까요?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해 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이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우리에게 속히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어떤 주님 안에서 나름대로 비전을 갖고 있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현재 바라기는 뭐 그것이 어떤 선교의 일이든 복음 전하는 일이든 교회를 세우는 일이든 어떤 다양한 나름대로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계획을 가질 수 있고 비전을 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이 시간에도 주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주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늘
마음에 사모하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넉넉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있을 뿐만 아니고 풍부하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뭐가 있었나요? 제가 믿기로는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있었나요? 자녀들이 있었나요? 돈이 있었을까요? 그 바울이 실제로 그가 다 있다고 모든 것이 있다고 18절에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있을 뿐만 아니고 풍부한지라 그랬습니다. 넉넉하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데 다 있다고 말하고 풍부한지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래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었거든요. 그리스도로 그 마음에 채워져 있었거든요.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풍요가 되는 것이고 풍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세상에 무엇으로 우리 마음을 만족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별과 다를 바 없는 이런 마음으로, 부족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떤 것을 통해서 매력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실제 전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실제로 전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우리의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졌음에도 안 가진 것처럼 못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주님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행복해하는 얼굴이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전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그 중에서도 그 어떤 것 중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습니다. 불가능이 아닌 가능성을 갖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아내는 악취로 유명했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소크라테스를 찾아와서 자네 같은 식견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런 아내를 골랐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가 대답하기를 훌륭한 교수는 제일간의 명말을 골라 타는 것이니 그놈만 잘 다룰 줄 알면 그 후는 아무 말이나 문제가 되지 않거든. 나는 그런 철을 잘 다루기만 하면 아무리 괴팍한 사람이라도 다루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그런 여자를 골랐다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루는 링컨이 부인과 함께 시장에 갔는데 부인이 건어물상 아저씨와 말다툼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 건어물상 그 아저씨가 어이가 없는 듯이 그런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그 링컨이 그 건어물상 아저씨를 가까이 가서 말하기를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시오. 나는 저 여자하고 27년이나 살고 있어. 인생은 해석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가서 또 애매하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만, 욥도 애매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같으면은, 그리고 요셉이 애매하게 팔려가서 감옥살이를 하는 중에, 욥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뭔가 좋은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좋은 결과에서 나를 그렇게 인도했을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룬다. 바울은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 뭔 뜻이 있을 거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여러분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 환난 속에서 바울의 믿음을 연장시키시고, 환난 속에서 하나님으로 봤던 나는 이제 살 소망이 더 이상 없다. 끊어져 버렸다. 이제 나는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까지 갖게 됐는데, 바울은 나중에 깨닫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가지고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바울 이후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는데, 바울도 그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으면 경험 없는 가운데 어떻게 크리스천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만 절대로 의지하는 참다운 믿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뢰하는 이런 믿음의 연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참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환난을 아시아에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내가 지금 여기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염려가 되고 오히려 위축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보가 된 줄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수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인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것이죠.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우리에 향한 선한 뜻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너무 낙심하지 않고, 너무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인데,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잃어버린 평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돌아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그 크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권고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데 누가 우리와 싸워서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첫 번째로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잡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뒤가 아닌 앞이어야 하고 땅이 아닌 하늘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네 번째로 오히려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이런 복을 이 땅에서 사는 삶 가운데 주셨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충분하게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